네, 파월 연준 의장의 재연임됐다는 부분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네, 좀 이슈 정리 좀 해볼까요? 일단은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에서 일단 부임한 의장이고요. 그렇죠. 임기가 올해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실상. 근데 네. 재지명을 했어요. 근데 그 성명서를 좀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체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뭐 재지명이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소식을 보니까 이 팬데믹으로부터 미국 경제가 지금 정상 궤도로 회복하는데 파월 의장과 연준의 조치가 좀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극찬을 했어요. 어떻게 극찬했냐면 현대사 최대의 경기 침체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이러한 공격을 포함해서 유례 없는 도전 시기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엄청난 리더십을 보여줬더라고 칭찬을 했죠. 자,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앞으로 어디에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 그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이 매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 효과를 부여하기보다는 냉철하게 판단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한 이러한 통화 긴축 선호인 정책 기조를 지금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지금 빠르게 작용을 하면서 오늘 은행주와 보험주를 중심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나, 맞아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또 살펴보니까 동시에 이러한 파월 의장의 이러한 재지명 소식이 나오면서 무엇보다도 달러화 가치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동시에 어떻다 지금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인플레이션 압박도 주어지고 있고요. 달러가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역시나 이 또한 빠른 금리 인상으로 압박에 대한 이러한 가능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 좀 통화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달러와 대비하는 이런 지수인 달러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유로와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와 등 이러한 주요 선진국 6개의 통화에 대비해서 달러 가치를 평가하는 인덱스인데, 이것도 최고치 경신을 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 중앙 패권을 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과 경제적인 이러한 유기체로 함께 흘러가는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자, 미국이 이런 매파적인 성격과 다르게 반대로 간다라고 합니다.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는 보니까 최근에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유럽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봉쇄 조치가 들어갔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역대 최저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고, 유럽 중앙은행 ECB가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금 매우 커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둘기파 통화 완화 선홍적인 행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과 동조된 흐름으로 경제 방향이 나아가야 전 세계 이런 경기 흐름이 약간 표준적으로 고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럽과 미국 사이에서 이러한 빈부 격차라든가 경제 규모에 대한 이런 부분의 차이에 대한 우려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날 아니겠습니까? 미국보다도 우리가 금리 인상을 무조건 앞당겨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통화가 달러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미국보다 한발 앞서가지고 빠르게 금리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 보고 있고요. 따라서 국내 기준금리 인상도 압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 포함된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우리는 먼저 일단 선 인상을 시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갈 것인데요. 뭐 아무래도 이 이슈에 오늘 시장에서도 바로 흐름이 나타났고, 관련주들 은행, 보험 이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섹터 좀 볼까요, 우리? 네,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은행주가 있겠죠. 그 은행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도 계속해서 미리 강조를 드렸던 분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이 10년 대바닥이라 보고 있고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가량 금리 인상 사이클을 타고, 그리고 경기 회복 국면을 타고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장기 포트에 담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업은행 주 가 흐름을 조금씩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길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과거에 대비해 가지고 흘러온 흐름들만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전에 98년도에 IMF가 있었죠. 이때도 바닥을 찍었습니다.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볼게요. 왜냐하면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이고요. 네네. 대한민국 정부가 지분을 50%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시 종목을 기업은행으로 보겠습니다. 네. IMF 찍고 꾸준하게 경기 상승 사이클에서 거의 한 8년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자, 8년 동안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시세 차익이 300%가량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장기간 몇 년에 걸쳐서 상승 사이클을 타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습니까? 주식에 대한 시세 차익 플러스 매년 주어지는 고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있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닥 찍고 꾸준하게 2020년 부분까지는 어떻다? 우상향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상승했다가 약간은 매년 하락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경기가 한번 크게 침체가 오면 10년가량은 상승이 나온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지금도 바닥을 찍었어요. 팬데믹이 왔죠. 근데 지금 어떻다? 지금 구간도 박스권 대입해서 놓고 봤을 때는 기업은행 기준으로 10년 대바닥 자리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최저금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장기 포트로 담으두시면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고배당까지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좀 보험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보험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품에 대한 다변화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일전에는 이러한 고수익을 배당을 오래 가지고 가면 갈수록 고수익을 어떻게 보면 내세우면서 가입자를 굉장히 많이 유치했습니다. 자, 지금 보험 만기 시대가 사실상 지금 베이비붐의 은퇴 세대의 시기와 맞물렸다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보험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급률에 대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다변화 전략을 쓰면서 동시에 자,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이러한 보험 정책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변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아울러서 자, 자본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부채가 많은 보험사는 어떻게 보면 부도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수합병, 보험사에 대한 인수합병 시즌도 좀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전자결제예요. 뭐 핀테크도 마찬가지이고 대세로 자리를 잡았죠.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씁니다. 일전에 팬데믹 이전만 하더라도 노령층 대상으로는 스마트폰에 대한 이런 보급률이 많이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팬데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통제가 들어가면서 노령층 같은 경우도 온라인뿐만 아니라 모바일, PC를 어떻게 보면 다재다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이 전자결제에 대한 수요가 앞전에 이런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은행보다도 어떻게 더욱더 대세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금리 인상 수혜주, 은행주, 보험주, 그리고 전자결제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좀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선정한 기사와 관련한 이슈 정리 그리고 또 관련 테마까지 좀 정리해드렸고요. 앞으로 또 이 안에서 가장 조금 주목하고 계신 쪽은 어느 쪽인지 네. 이 보험 쪽을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또 생보도 있고 손보도 있는데 생보 쪽으로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지급률이 높은 뭐 생보 쪽으로 봐야겠죠. 네, 네. 자, 일단 보험주를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될 겁니다. 향후에 몇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자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상품 다각화가 예상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파월 의장이 공식적으로 2022년도까지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세계 그 국제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3년부터 지금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리포팅 스탠다드 17이라고 해서 IFRS 17을 도입합니다. 네. 자, 이게 뭐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전에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금 지급해야 하는 이런 그 보험금 있지 않습니까? 계약 시점에 따라서 원가를 기준으로 갖고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3년부터는 매 결산기마다 시장금리를 반영을 해가지고 시가로 평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많은 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네. 그 과거에 우리나라 그 국내 보험사 일부가 고금리를 약속을 했어요. 지금도 뭐 많은 분들 뭐 법인 사업자도 계실 거고요. 뭐 우리 뭐 어머님 아버님도 계실 텐데 일단은 수년간 일정 기간을 보유를 해야 수익권에 도달을 합니다. 또는 맞아요. 반대로 일정 기간 보유하지 않고 해지를 하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되죠. 그렇죠. 이러한 고금리를 약속으로 판매한
저축성 상품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IFRS 17을 도입할 때는 어떻다? 지금 상환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환해야 하는 이러한 보험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채무가 동시에 매우 증가할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즉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국제법을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안에서 살아남을 지금 보험사를 찾거나 그래야겠구나. 아니면 이 중간 다리에서 이런 출수제 관련 역할을 굉장히 잘해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전업제 보험회사 그리고 출수제 업무 담당 이러한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업제, 출수제 어떻게 풀이해야 되죠? 일단 간단합니다. 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업 보험만 한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일단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ING가 어떻게 네네. 보면 무너지면서 신한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네. 오렌지 라이프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이 과정에서 기존에 가입돼 있던 이런 보험 가입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것을 중간에서 계약을 옮겨주고 그 대금을 받는 이러한 출수제 관련 기업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이러한 기업들이 국내에 좀 있습니다. 어떤 보험사들 좀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첫 번째로 삼성생명을 꼽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불패신화가 있죠. 그러면서도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최근에 몇 개의 리스트를 뽑아보니까 참고로 저는 보험 그 판매 그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보험사도 네. 아니고 그냥 말씀드리지만 네네 네. 그냥 분석한 걸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매트라이프랑 삼성을 비교해봤는데 네. 이 국내 가입자를 기준으로 혜택이 조금 더 많은 게 삼성생명이라 판단이 됐어요. 그리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대형 보험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은 좀 회피하고 있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코리안 리입니다. 코리안 리. 네, 코리안 네. 리가 출수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가총액도 어떻게 보험사 치고는 1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차트상으로도 그냥 말 그대로 기업은행 주가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공공재 서비스에 필요한 부분에 이러한 사이클을 타고 가기 때문에 국책 은행과 동조된 흐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지금 세 번째로는 동양생명입니다. 동양생명.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부채가 좀 많은데 보험 가입자를 그만큼 많이 유치하겠죠. 일시적으로는 매출이 증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이러한 보험사로 알고 있습니다. 주가도 지금 제일 세게 올라가고 그러네요. 있죠. 네. 자 따라서 각기 좀 특징이 다른 삼성생명과 코리안리, 동양생명 세 개를 좀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 가장 그러면 선호하신 종목은 네 코리안리고요. 코리안리. 네. 네, 일단은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국내 유일입니다. 이 회사밖에 없어요. 전업 재보험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손해보험 그리고 재보험의 출수제 업무와 생명보험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재보험의 출수제 업무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네. 해외보험 업무까지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안정적인 영업실적이 꾸준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보험료 수익 막대합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지금 보험사 대비하고 부채 비율 대비해서 유보율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현금을 탄탄하게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지금 그러면서 이익 축적뿐만 아니라 비상위험 준비금 적립 등의 영향으로 지금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최우수 신용등급인 A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향후 금리 인상 그리고 IFRS 17이 도입이 되면 자본금이 탄탄하고 유보율이 굉장히 강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살아남을 것이라 판단되고 부실한 기업들은 인수합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출수제 업무에 따라서 이러한 역할이 좀 증대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자 따라서 이 종목 눈여겨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네. 자 매수가는 9,720원 부근 지금 뭐 또 말씀드리면 계속 호가창 올라가요. 저희 방송 네, 보면 맞아요. 올라가는데 아무튼 실시간 방송이라 보니까 네네 네. 한 번은 조정이 나올 거고요. 네. 막 9,720원 이런 9,700 초반대 라인이 좀 적당할 것 같아요. 네. 이 라인 때 잡아드리면서 자 목표가는 자 13,000원 드리겠습니다. 13,000원 제시드리고 손절가는 9,25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머선 1위군은 이건 투자그룹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